오늘 아마 이 예상했습니다. 전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예. 집중되고 있죠. 전관을 오전에 질의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대략적으로 결과에 왜곡이 있었냐, 특별한 대우가 있었냐, 뭐 이런 네,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관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부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을 잠깐이나마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상 허위는 일종의 사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답변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진솔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박상혁 의원께서 물어보신 탁정호라는 분, 네, 이분이 2016년에 그 건설주택 포럼에서 사무총장을 맡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4월에 LH에 계실 때이 홍해인성과 MOU 체결을 하셨죠? 제가 네네네. 그때 했습니다. 네네. 후보께서 하셨죠. 그 MOU를 체결했던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는 2022년에 용역과도 일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죠. 네, 그 MOU가 이제 결국 네. 투자 사업으로 이어졌고요. 네네. 투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사업의 드리겠습니다. 완성을 위한 용역을 네. 했습니다. 2018년 3월, 이 탁정호라는 분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LH에서 TF 외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사장님 재임 기간과 겹칩니다.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인연들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PNT 글로벌 그리고 신남방 연구회 이거를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두 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정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용역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전관은 없었느냐? 사장님께서 베트남 출장 외에 다른 곳을 가서 혹시 MOU 체결하신 데가 있습니까? MOU요? 네네. 출장 사안을 보니까 베트남을 주로 다니셨던데. 베트남하고 미얀마를 갔었고요. 네. 거기서는 저기 MOU 체결하셨나요? 미얀마는 그보다 진도가 더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미얀마는 지금 상태로 질문해서. 봤을 때는 당시 변창흠 사장님으로 돼 있긴 한데. 아, 이유군요, 이유군요. 네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찾아을 했고요. 네. 제가 미얀마 산업단지를 많이 네. 그 중요한 내용은 진행시키고,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신남방 연구, 즉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습니까? 사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제가 LH 사장을 하면서 네. 미얀마와 베트남 사업에 굉장히 가능성을 보신 거죠? 공을 들이고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용역에 참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인지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발주가 된 시점에 알았죠. 네. LH 측엔 뭐 여쭤봐야 될 텐데, LH 측이 갑자기 없던 용역 발주를 왜 하게 됐을까요? 그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네. 필요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트남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니시면서 람동성과 MOU를 체결을 23년 7월 25일에 하셨는데,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형태의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셨습니다. ODA가 뭡니까? 정부의 공적 자금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나 연구기관들이 상대방하고 일단 협정을 진리로 드릴게요. 맺어가지고 답변 한번 그거를 해보시죠. 쿠킹을 해서 신청을 ODA 하는 거예요. 방식, 해외 ODA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상으로 하는 건 주로 기재부 소관이고, 무상으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외교부 소관입니다. 코이카가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그 민간이 ODA를 할수 있습니까?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죠, 의원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즉 어디에 말하면은 공모 사업을 할 정부 때. 부처의 ODA 예산을 수원국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요. 첫 번째, 실제 정부와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추진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정관이란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또 정관이 아니고 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아니, 한 실제 베트남 그러면 간의 협력 사업을 정부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한다면 기재부 측하고 지금 그러면 ODA 사업을 해외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코이카나 코커브도 마찬가지 어디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모 사업 공모를 공고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부와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ODA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ODA를 빙자한 개발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